저희가 이번에 태양이 떨어진다 뮤직비디오를 이탈리아에서 찍게 되었는데 일단 태양이 떨어진다의 곡만큼 태양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멤버들이 더워서 타기도 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살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해가 굉장히 늦게 지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촬영하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밤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 그래서 밤 9시인데 저희가 저녁 시간대로 착각을 해가지고 5시, 6시로 착각하는 일도 벌어질 만큼 굉장히 해가 좋은 나라였는데 네, 그리고 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자면 저랑 이도영이랑 촬영 중간에 시간이 나가지고 저희 이도 씨랑 네, 이도영이랑 피자를 먹으러 피자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탈리아면 피자니까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나름 영어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영어 되죠. 오브 그 피자 마르게리타 이러면서 네. 주문을 했는데 두 조각, 한 조각씩만 먹고 이따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간식으로 시켰는데 두 판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탈리아 피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는 전혀 네. 다른 네, 큰 사이즈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피자 두 판을 꾸역꾸역 먹고 네. 아 저녁 못 먹겠다고 갔는데 저녁이 또 피자더라고요. 그렇죠.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가서 정말 원 없이 피자를 먹고 온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약은요 저희가 저번 앨범에선 50만 공약 걸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오늘 컴백 날짜 맞춰서 529만이 되면은 오. 저희 이제 태양이 떨어진다를 또 새롭게 한 스페셜 안무 영상을 공개하고 그 스페셜 영상에 또 개인 직캠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저희의 이번 활동 목표는 일단 저희 제목이 태양이 떨어진다인 만큼 태양을 볼 때마다 원어스의 생각이 가득 났으면 좋겠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번에 음원 차트 한 92만 차트 애기권 네, 들면은 정말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